이달 초 인천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가 폭발한 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방청이 지난해 내놓은 지침은 현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화재 경고음이 울립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전기차 전용 방사장치를 화재 차량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연기를 가라앉힌 뒤 차량을 주차장에서 견인해 나가는데 이때 소방관 한 명이 펌프차에서 끌어온 물을 계속 쏘아댑니다. 차량의 2차 폭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형 펌프차의 높이는 2.2m로 기존 펌프차보다 0.8m 낮은데요.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때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조정된 겁니다. 소형 펌프차를 동원한 건 관련 소방청 지침에 언급된 기존 펌프차로는 주차장 진입조차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스프링클러가 터져 차량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부산의 공동주택 중 3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입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충분히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이제 경연 펌프차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인천 아파트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각 건물 구조와 형태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실제 화재 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건수가 지난 4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소방청 지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청은 올해 말 보완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이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부산 앵커 서정모입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짜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